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 경상남도 최고의 명문 도시 삼천포 잘 아시죠? 네. 그 삼천포에는 많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삼천포 가요제에서 제2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삼천포 가요제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분은 거기 수상도 했지만은 그 지역에 많은 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다니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 박효빈 씨입니다. 박효빈 씨 이따 나오시고 잠깐 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는 선행 봉사상입니다. 선행 봉사상은 오늘 저 시상은 우리 마포 종점의 주인공이신 은방울 자매님께서 대표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분이 이제 삼천가요제 2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근데 그 지역에서 수상이 된 후부터 많은 지역 활동을, 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사의 선행 봉사장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선행 봉사장 박효빈입니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상은 은방울 자매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축하의 꽃다발로 또 케이블 TV 가수인은 홍채씨였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삼천포 아가씨의 가요 최우수상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박효빈 군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잃어보리라. 한걸음 한걸음 뛰어서 한걸음 한걸음 쥐어보자.
안녕 생강극장과 아침마당 스타킹으로 인사드렸던 박효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24회 가수 황제 남인수 선생님의 추모음악회에 초대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가 제 1집 타이틀곡 내 꿈을 향해서라는 노래였는데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고 똑똑하다.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찍어주세요. 앵콜 했나요? 야, 가자 가 시간을 쌓자고. 시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신 분 나 춤추시도 제가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놓치면 안 되고 여기서 사이에서 아이고